안녕하십니까. 행복한 TV의 행복한입니다. 오늘은 상자 보이시죠? 이게 무슨 상자, 생뚱맞게 이게 무슨 상자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UGR A에 들어있는 디저트, 냉동 케이크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기분전도 식량 소개해드릴 때 MRE 다음으로 UGR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 UGR은 그룹식이에요. 50인분 정도의 양이 되고,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UGR-A, B, 그리고 HNS, 그리고 E. 이렇게 나누고, A는 냉장이나 냉동 보관이고, B는 캔형식입니다. 거의. HNS하고 E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분대형. 그 트레이에 그 들어있는 거 있죠? 플라스틱 트레이에.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그 UGR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냉동 케이크. 제가 케이크 몇번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냉동 케이크, UGR A에 들어있는 냉동 케이크. 초콜릿 콜라 포즈 케이크입니다. 벌써 단맛이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일까 좀 기대가 되는데, 초콜릿과 콜라의 만남. 그 독일 전투 식량에도, 예전 전투 식량에도 쇼카콜라 있었죠? 초콜릿 원, 그 동그랗게 된 거.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녹여서 그런지, 어우, 이거 잠깐만요. 이게 한 박스에 두개 들어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보시기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꺼내겠습니다. 박스는 던져두고. 이게 모양이 지금 벌써 봐도 엄청 달것 같아요. 초콜릿 콜라 퍼치 케이크. 제가 원래 퍼치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안 나오지만 단종된 메뉴 중에 뭐 구이 초콜릿 바도 있었고, 그리고 초콜릿 데카당스 케이크도 있었고, 아무튼 뭐 초코 케이크 종류는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제 입맛에는 구이 초콜릿 바가 조금 괜찮았었는데, 스니커즈 케이크도 있었네. 스니커즈 케이크는 전설의 케이크죠. 그거는 참 좋았는데, 달아도 맛있었어요, 그건. 아무튼 이 야후 인터넷 회사 아닙니다. 24인분이고, 전투식량 뭐 얘네 배급할 때 이거 케이크만 먹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한 조각씩 떼서 줍니다. 뭐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이 콜라 단맛은 안 납니다. 오, 이 찐득한 게 느껴지시나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데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자. 근데 다크 초콜릿 냄새 비슷한 게 나죠? 일단 세팅을 해야 되니까. 엄청, 퍼츠라 그런가, 찐득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여성분들이 딱 좋아할 맛이에요. 이게 이 위에 초콜릿이 맨 위에 이 초콜릿 층이 상당히 쫀득쫀득하고 달긴 달지만은 못 먹을 진짜 많이 단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이빵 부분이 여기도 또 쫀득쫀득해요. 입에 넣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찐득찐득한 느낌? 근데 잘 어우러지네요. 예, 맛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초콜릿 케이크 중에 이게 1등입니다. 지금 제 입맛에는 여태까지 지금까지요. 그 전에는 그 구이 초콜릿 바라고 해서 다른 게 있었는데, 이거 커피 가져가야죠. MR에 들어있던. 예, 커피하고 설탕하고 크리머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른 건좀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상하게 커피는 그냥 잡식이라. 예, 커피랑 한번 같이 먹을게요. 에마리 커피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설탕이나 크리머 뭐 그렇게 굳이 안 타도. 한 조각 더 먹겠습니다. 저는 엄청 달줄 알았는데 달긴 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이게 왜다안 다냐 뭐 그렇게 나오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 만약에 보이시면은 무조건 득템하세요. 우유보단 커피가. 너무 좋네요. 이게 지금 아침인데 제가 어제 조금 과음을 했지만 이거 먹으니까 지금 정신이 번쩍 드네요. 지금 이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뭐 스타벅스나 뭐 우리나라 베이커리 뭐 많잖아요. 거기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나아요, 이게 더.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좀 팔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팔면 쟁겨두고 먹을 것 같아요, 저는. 해장이 되는 기분이지, 이거. 오늘 미군 디저트 케이크, 초콜릿 콜라 퍼치 케이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미군 디저트 케이크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것만 해도 한 서른 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 제가 틈나는 대로 촬영해서 하나씩 다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